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오늘은 749일째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예. 334페이지 신약성경 334페이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에 합당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적인 진리의 등대의 삶을 살아가며 중보기도로 수많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자는 사람 반드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네요. 로마서 8장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금도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를 통해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참 나라 살리기 1000번째 두어 달을 쉬면서 우리 홍신호 목사님도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서 제가 알래스카에 가서도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태도가 바뀌니까 두 달 동안 그 아기를 안고 말이죠. 새벽 6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아기를 7시 반에 받아 그냥 저녁 9시 반까지 잠잠 한 11시 됩니다. 그 긴 시간을 사흘을 하니까 몸살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평강이 사라져버렸어요. 평강이.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끝내고 제가 갔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다시 시작 연결 시작하면서 바울이 실로아노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디모데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인 크라이스트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 밖에서의 삶은 쌓아놓은 재분이 돌아서면 미끄럼틀 위에 쌓아놓은 것 같아서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침 안개같이 날아가요. 죽음이 오면 언제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 물질, 명예, 권세, 건강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발린 봉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수의 피발린 봉사와 중보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이 모든 선한 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 상받는 빛나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 여러분이 중보기도로 미국 전역에서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참여합니다. 한국 땅에서 참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라 살기를 전문제 참여하는 이 기도의 불길 그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뭐하느냐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이 열리는 그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전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국 한국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시작됩니다. 결코 공산주의 될 수 없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정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대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들림받는 사건이 그 이후로 일어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세계 끝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 이 어둡고 황막하고 여러분 타락한 부패한 이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계 그림을 이렇게 세계 지도를 아버지가 갖고 왔어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 둘이 있는데 그걸 퍼즐 게임에 갖다 놓고 중학교 3학년한테 하라 했더니 애가 그걸 갖고 30분을 쩔쩔매면서 겨우 만듭니다. 퍼즐을 맞췄어. 그런데 국민학교 5학년짜리 둘째에게 너 한번 맞춰봐라 맞췄는데 아 세상에 7분 만에 맞춰봐라 7분 만에 깜짝 놀랐어요. 형도 놀라고 아버지도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추느냐 아빠 그 뒤에 세계 지도의 퍼즐 그 뒤에 사람 그림이 있어. 보니까 사람 그림이. 사람 그림을 보고 맞춰버리니까 그냥 금방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돈합니다. 모든 것이 아주 어렵고 힘들고 혼돈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될까?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이 혼돈한 세상, 무질서한 세상, 타락해가는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데 여러분 그 세계 지도의 그림 뒤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위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 우리 민족 미국을 다스리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미국과 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5월 4일 날 여러분 저녁 7시에 다시 국가 기도의 날 제가 주강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국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해 제보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회복돼야 됩니다. 청교도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다시 한번 고국 땅에 거대한 성령의 불길이 평양 장대현 교회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땅의 부흥이 미국 땅의 부흥이 아우러져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749일째 나라 살리기를 전문제 새벽 기도를 아이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도 바쁜데 뭔 미국과 세계 선교 허황한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이 세상 마지막 날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끝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대부흥이 온다. 그 대부흥에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내 고국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하시고 이 미국 땅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 아주사 대부흥이 캘리포니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100년 전의 예언입니다. 110년 전에 그 거대한 불길이 미국 전역과 한국과 전 세계를 사르면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땅의 대부흥이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휴구가 일어납니다.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전쟁과 환란 속에 짐승 적 그리스도의 통치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이 추수의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데 은혜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항상 쓰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요 두 달 동안 알래스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여 은혜와 평강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게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십자가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시켜줍니다. 날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은혜, 중보기도의 능력, 평강의 은혜가 새벽마다 넘치기를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불타오르는 기도, 뜨거운 사명의 열정을 안고 불타오르는 감사기도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여 내가 가진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뿌리에서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평강을 잃지 아니하면 사자굴에서도 찬송하는 다니엘처럼 됩니다. 사드락 메사가 뱉는고 불무불에 던져도 춤추면서 예수님과 함께 춤추며 다니는 거예요. 불꽃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빌립보의 감옥 속에 끌려 들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매맞아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옥문을 터뜨리고 거기에 초대교회가 빌립보의 옥사장이 회개하고 온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 이 평강을 안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내가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 너무나 귀한 교회를 볼 때마다 내가 감사한데 이 감사에 세 가지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언제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는 동안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거리, 원망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우리가 감사해 버리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둠의 세력들이 안개같이 사라져버린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모압, 암몬, 셀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금시감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시엘을 통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찬송해라, 내일 두고와 덜판에 전쟁 터질 때 찬송해라. 찬송이 곡조부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염려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곡조부터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 없이 찬송이 나올 수 없어요. 찬송할 때 감사할 때 성령으로 감사하며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찬송하십시오.
예수 보혈을 인하여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인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모든 염려 근심 모든 평강을 제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곡조 빚은 이 기도, 감사기도인 찬송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감사 잃어버리면 크리스찬이 능력이 없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 두 달 동안 가 있으면서 평강을 잃어버렸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석 3일 동안 아기를 보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무열대 2군사령부 그 유기훈련도 하고 다 군생활 했습니다만 군대 생활보다도 훨씬 어려워요.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사돈이 공수특전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내는 공수특전단 그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출신 상사입니다. 거기서 직업군인입니다. 얼마나 체력으로 단련됐는지 특수훈련하는데 항상 1등이었어요. 그분이 딱 두 달하고는 죽을 뻔했다. 세상에 이렇게 힘들 수가 없다.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우리가 더 잘 감당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도들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받으시지만 네가 아기를 안고 그 아기 돌보면서 그 아기 눈물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눈도 치워주고 개들도 돌봐주고 말이죠. 베큐하면서 하루 종일의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이한이를 태어난 이한이 살아난 이 시대에 얼마나 어둡고 폐역한 시대를 향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텐데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듯이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젖된 후에 갖다 줘야 돼요. 소원 기도했으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깡패입니다. 흉악한 죄를 범하는 나라에서 아주 소문난 깡패들의 제사장이지만 그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젖된 후에 갖다 줍니다. 딱 1년이잖아요. 젖된 후에. 1년도 못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 영적 무장을 시켜서 그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낼 때 하나님이여 내 서원 기도를 지키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영적 무장시키고 성령 충만해서 그 악한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파수꾼 진리의 등대 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제게 요구하더라고. 너 그냥 여기 와서 두 달 동안 아기를 숨만 쉬도록 잘 돌봐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영적 무장시켜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렇다. 아기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사명자다. 이 아이를 위해 축복기도 하러 온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 안이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강건하게 하셔서 다가오는 어둠의 시대에 위대한 전도자로 수억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생명 건지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코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최고의 사명이더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이가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찬양을 셀폰에 있는 메들리 찬양 보혈 찬양 20곡 30곡 있는 걸 틀어고 그것이 끝나면 성경 낭독하는 걸 같이 읽고 성경 암송하는 걸 아이에게 주면서 기도해 줍니다. 아래 위층 걸어가면서 아기를 안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예배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기뻐하는 하나님이 드리는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청소하는 겁니다. 설거지하는 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돌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사명자의 의식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니까 가정의 모든 여러분 내 태도가 사명자의 태도로 바뀌어버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 바뀌어버리니까 내 말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달라지고 예. 날마다의 삶 속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터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찬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제목이 세 개입니다. 첫째가 믿음을 인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인해 감사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데 공부 잘합니다. 뭐 그냥 상 탔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뻤던 것은 아빠 이번 주일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래서 은혜가 되고 참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때 눈물이 납니다. 내 자녀가 멀리 떠나 있어도 예, 인디애나에 가 있어도 워싱턴 DC 거기 스테이트에서 공부하는 그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덴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믿음생활 잘하고 있구나. 예, 돈 잘 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박수 받는다. 승진했다. 이것보다 천배 만배 귀한 것이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교회다, 교인이 많다, 헌금이 많다, 영향력이 있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규모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자랐다, 믿음으로 소문이 났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 마게도냐 전역 아가에 소문이 났다. 이것이 바울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갈대아우로 떠나라. 떠날 수 없는 땅을 떠났어요. 바칠 수 없는 아들을 바쳐요. 버릴 수 없는 그 하갈과 여러분 그 자식 이스마엘을 버리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바치라면 바치는데 떠날 때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은 자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애굽 땅에 갔다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이쁜 아내 사라를 뺏어갈까 봐 이 믿음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거짓말했어요. 불신앙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를 팔아먹고 많은 금은 보화를 받았지만 그게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바로왕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 사라를 찾았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서 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는 불신앙으로 삶이 이방인 앞에 부끄럼을 당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어떻게 가야지?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 칼을 드는 그 지경까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독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후손으로 천하만민이 그를 인하여 씨드가 너희의 몸에서 나는 씨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구원의 복을 얻으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산이 모리아산이 여호와 이레. 그 받쳐지는 제단의 제물은 없습니다. 보니 뒤를 돌아보니까 산양이 거기 걸려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놓고 시험하시더라 이 말. 하나님은 큰 축복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연단하고 시험할 때 잘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축복 오기 전에 작은 시험이 있고 큰 축복 오기 전에 큰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보다 더 큰 연단과 시련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귀한 사람, 아끼는 사람, 위대하게 쓸 사람 그런 교회를 다른 곳,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연단하는 연단받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시는구나. 시험받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라는 믿음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랐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이 풍성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감사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여기서요. 사랑이 풍성하다.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다. 이거 칭찬할 만한 사랑이다. 놀랄 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과 교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요. 사랑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고 설거지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고 직장생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내간이 빠져버린 포탄입니다. 아무리 미사일이, 이 폭탄이 커도요, 내간이 빠져버립니다. 내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터지지 않아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내간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딱 넣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발을 씻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요. 스승인 내가 너희들을 먼저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으로 찬양하고 사랑을 안고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가 찾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다. 폴레오 나제이라는 헬라어로 폴레오 나제이, 이것은요 인크리시스, 영어로 보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 거예요. 사랑도 자라는 거예요. 예, 병아리 같은 이 조그마한 닭이, 병아리가 어떻게 닭으로 만들어지면 모이를 주니까, 모이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에 모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말씀에서 나느니라. 사랑이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랑으로, 예, 그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믿음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점점 자라는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함이 풍성함이 사도 바울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다니는 게,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서요, 말짱한 사람이 됐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아, 자기 이 수익이 끊어졌어. 이제는 영빨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귀신 떠나버렸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저자의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경찰들에게 돈 주고 매수를 했겠죠. 그 경찰이 잡아다가 그냥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매로 때립니다. 그 매가 플라그램이라는 채찍인데 이거는 납덩어리가 중간중간 다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가죽 채찍이 아니라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입니다. 그걸 바울이 맞을 때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채찍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이다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라는 로마 시민권이 없거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채찍 안 맞습니다. 면제되는데 신라는 죽도록 두드려, 피투성이 되도록 두드려 맞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한을 서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신라 때문에.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옆에 믿음이 약한 자가 여러분 고난당하고 시험당할까봐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믿음 위에 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이건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시험 드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숙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사람이 믿음이 자라야 돼. 내 주위의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디딤돌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후에 그 위에 사랑을, 최고 지경인 사랑의 지경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서 세상의 미움과 죄악과 마귀 권세를 이기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세상이 감동할 만한 그런 거룩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안고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를 안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두 달 동안 내가 어떻게 돌보냐. 기가 막혀요. 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매일같이. 50cm, 1m. 그것도 눈을 채워야 돼.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픈지. 그런데 그 처음에 눈을 봤을 때 야, 너무 아름답다. So beautiful. 이게요. 사흘 만에 다 사라졌어요. 저 눈 치워야 돼. 지겹게도 내리는구나. 그 아름답게 보이던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눈이요. 하나도 아름답지를 않아. 예. 언제 다시 돌아갈까? LA 돌아갈까? 내가 돌아가서 그냥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백배 천배 낫겠구나. 새벽 기도가 이거보다도 얼마나 더 좋은데 다시는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솔직하게 새벽 기도 계속 1000번째 하면서 잠 좀 실컷 잡았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이 새벽 강단에 서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축복인지 특권인지 고난을 당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특권이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영적 무장시키라는 것이다.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라 듣는 순간 내 눈이 열렸어요. 다시 그 보이는 눈이요. 아름답기 짝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의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깨닫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더라고요. 천천히 말 천천히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경건의 모양만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찬송이 터지고 예수 사랑을 안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 교회 김명수 집사님 아버지가 그 사위가 딸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 김명수 집사 아버지 김시영 장로님이 거기에 계시는 건 상상도 못하니,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어찌 내 사위가 나가는 그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김명수 집사님 아버지가 거기 장로님으로, 그 김명수 집사님 자기 아버지가 알래스카의 시온 장로교회 장로님이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말이 없어요. 입이 무거우니까 일만 열심히 하시고 거기 가서 만났더니 그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김명수 집사님이 날마다 목사님이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주일 예배 설교했는 걸 보내준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예. 목사님께서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어릴 때 학생 시절에 믿었던 예수님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의 눈물, 믿음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막 저한테 밥도 대접하고 제가 대접하랬더니 절대 아니라고. 예. 그냥 얼마나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떠날 때까지 다른 교인들은 마치고 자기들끼리 교제하는데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차 있는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연신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길로 갔던 아들이 돌아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 시온 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기 아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자랑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고 사랑도 자라야 되고 믿음과 사랑을 품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품고 기도하면 이 미국, 타락한 미국에 다시 청교도 신앙의 회복의 역사,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불길이 바로 한국 땅에 붙습니다. 우리 고국 땅에 하나님이 곳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붙고
평양 장대연교회 대붕에 100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하고 전 세계 부흥의 교두보의 역할,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인내를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자, 1장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감사했는데 첫째가 뭡니까? 믿음이 자랐어. 너희 믿음이. 둘째가 뭡니까? 사랑도 자랐어. 사랑이 뜨거워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예. 믿음이 미숙한 사람은 인내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돈 달라 아빠 옵을 줘. 옵을 못 줘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막 그냥 뒤집어집니다. 예. 그냥 빚을 내서라도 줘야 돼요. 이게 미숙입니다. 지금 당장 달라는 지금 당장. 그런데 이제 한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아빠 10불 줘 20불 줘 그럼 지금 없는데 내일 줄게 기다립니다. 내일 기다릴 줄 압니다.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다음 주일 줄게 지금 없어 기다립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고 신앙의 나이가 들고 믿음이 자랄수록 견고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이 약하고 미성숙한 자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지 뜻에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뭡니까? 25년이 지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삭이 태어난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 받으면요 닭 한 마리밖에 안 돼요. 연말에 응답 받으면 그게 소 한 마리가 돼요. 10년 후에 응답 받으면 빌딩 한 채가 되는 거예요. 20년 후에는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기다려서 더 좋은 것 받겠습니까? 지금 닭 한 마리 먹어봐야 그저 가족들밖에 못 먹어요. 소 한 마리는 온 동네 잔치합니다. 영향력 있는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응답됩니다. 알래스카 가서 느꼈어요. 시온 장로교회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역사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 곳곳마다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황제 순배, 유대인의 핍박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소망의 열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는 인내는 굴욕이라 그래요. 소망이 있으면 웃으면서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달이라는 긴 기간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평강을 얻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니까 두 달이 지나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예.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15파운드가 22파운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커졌습니까? 저는요 오히려 7파운드가 빠져버렸어요. 내 살이 그 아이에게 간 거예요. 내 눈물의 기도가 그 아이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으로 코팅시킨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 위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주어졌을 때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영적 무장을 시켜 이 시대의 사무엘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사도 바울의 감사, 믿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믿음이 자람을 인하여 사랑의 풍성함을 인하여 핍박과 고난과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감사하는 이 놀라운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전세계 투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